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병릉경기가 2월 달부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시범 경기가 실시되고, 다음 주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병릉 경기가 실시되는데, 광명은 이제 8경주만 실시를 하고요. 지방 3경주씩 해서 총 6경주에서 총 14경주가 실시된다고 해요. 근데 입장 고객을 평소 입장 고객의 20% 정도만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래요. 20%면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입장 인원일 거고, 2주간 시범적으로 경기를 해서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장애 매장도 문을 열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에 문제가 크겠죠. 저희도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노가다를 하다가 바로 시합에 투입되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체력 훈련만 하다가 시합을 한 선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경기력은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선수들이 오랜 시간 움츠려져 있고, 시합을 갈망해 왔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그래도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피 터지는 그런 레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동안 생계를 위해서 움츠렸던 그런 부분들이 폭발하면서 더욱더 경쟁님이 심화되고, 기존의 머리급 선수들을 인정할 수 없는, 왜냐면 서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는 스포츠맨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배당이 속출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륜의 판도가 한번 변화되면서 이제 경륜의 기존 강자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더속 시원하고 박진감 있는 경기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생계 유지하기에 이제 가족이 없고 솔로 선수들이 그래도 운동에 더 매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왜냐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선수들은 일단 보험료라든지 생활비 뭐 이것저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금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운동에 전념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부상과 수술을 해야 돼서 시합을 당분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 뛰는 선수들을 뒤에서 응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다시피 제 방송을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제 목에 여기 무슨 이렇게 종이 있어가지고 이게 은퇴하고 이거를 제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요. 빨리 회복돼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경륜이 개장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즐거운 스포츠 즐겨주시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구독과 좋아요 많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